알파 공약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공약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석유화학 종목인 한 종목 들고 왔습니다.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실적이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 그게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올해 4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북미 및 이란 원유 생산 능력 확대로 이제 내년 2분기 이후에 이제 유가가 조금은 지금의 상승세가 좀 주춤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 원재료의 이제 나프다 가격이 하락이 되고 세계 물류 분야에서의 이제 차질이 완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대비한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이제 역내 범용 화학제품 가격이 반등하면서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내년에 이제 좀 유망한 사업으로는 이제 수소 쪽이 조금 손에 꼽을 수 있겠는데요. 동사는 이제 2030년도까지 수소 사업에 약 6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제 수소 사업에서 매출액이 이제 60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제 향후 이제 4년 후인 2025년도까지 현재 600억인 것을 공 하나 더 붙인 6천억 규모까지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린소 생산을 위해서 이제 말레이시아 사라왁이라는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현재 좀 진행 중이고요. 또한 이제 장기적으로 2030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수소 사업의 매출액을 2025년도까지는 6천억 원이지만 2030년도까지로 5년 뒤를 보면은 거기서 또 5배가 증가한 총 매출을 3조 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배터리 소재 쪽으로도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양극 음극박의 경우는 이제 그룹 계열사를 통해서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막용 HDPE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만 톤 수준으로 이제 판매를 했는데요. 2025년도까지 총 이제 10만 톤 정도까지 좀 확대하고 이제 전액용 유기용 메인 EC나 DMC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이 시작하기 전에 플랜트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상장사 중에 또 다른 회사인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과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제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이제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이제 수소를 상용화시키는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올해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찌 보면 이렇게 두 개에선 이제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추세가 반대로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 이 21이평선이 일단 한 번은 의미 있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딱 현재 가격 21이평선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가 가격까지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이 정도의 하락이면은 이제는 좀 도전해봐도 되겠다. 그리고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분석을 기반으로 이 종목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1차로는 25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이 가격, 여기 이때 고점이었던 이제 26만 8,500원, 그러니까 27만 원만 뚫으면은 충분히 30만 원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롯데케미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